나에겐 비밀이 있다.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갔는데? 너 어제 지수랑 논다며. 난 친구들이랑 놀면 안 되냐? 난 너한테 말했잖아. 너 왜 말도 없이 가냐고! 그게 이렇게 화날 일이야? 어, 주아야. 미안, 나 이제 거의 다 왔어. 뭐?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거든? 내일은 안 늦을게. 넌 나보다 친구가 중요하지? 네가 먼저 지수랑 논다며. 야, 너네 또 싸워? 왜 지수, 얘 좀 혼내줘. 내가 왜 혼나야 돼? 뭐? 뭐야?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잘못했어, 잘못했어. 내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? 미안해. 이 세 글자가 그렇게 어려워? 아니. 나보고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낸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이상한 거야? 아니. 우지수, 너 어떻게 생각해? 조화성 얘 진짜 왜 이러는 걸까? 아, 성이가 워낙 인싸니까. 그래도 너한테 제일 잘하잖아. 아니, 난 걔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걔가... 잠깐. 우지수, 너 왜 맨날 조화성 편만 드냐? 그냥 헤어져. 뭐?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내가 받아주나 봐라. 우지수, 너 조화성 연락 오면 나 어딨다고 말하지 마라. 알았어, 안 해, 안 해. 조화성 바보. 평생 떡볶이도 못 먹어라. 리오, 너 또 안 먹어? 소속사에서 관리 좀 하래. 너 개미월이라고 커뮤니티에도 올라왔잖아. 맞아, 니 관리할 데가 어딨냐? 지수야, 옆에 다솜이 있어? 다솜이가 연락을 안 받아. 화 많이 났어? 안 먹어? 어? 어, 먹어야지.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. 아, 아닌데. 먼저 미안하다고 해. 마음을 꾹 누르고 누른다. 왜? 답장이 없길래. 다솜이는? 같이 있어? 아까 헤어졌지. 다솜이 아직 화 안 풀렸지. 전화도 계속 안 받아. 그러게, 사과 좀 하면 어디 덧나냐? 먼저 미안하다고 해. 그래야겠지.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? 너 말도 없이 놀러 왔다며. 아니 그건 사소한 거로 얘기 안 해주는 게 얼마나 서운한데.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? 그러네. 지수 너밖에 없다. 뭐래, 다솜이밖에 없으면서. 너 말 조심해라. 그래, 우지수 말 잘 들어야지. 내일 보자. 어. 누르기만 하다간 터질 것 같아서 이 마음을 꺼내본 적이 있다. 사실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기는 한데 걔가 여친이 있어. 그게 어때서? 그 여친이 내 친구면?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. 학교 밖에서 만난 친구에게. 속마음을 꺼내면 작아질 줄 알았는데 더 커지기만 했다. 보는 맛, 이 모든 게 다 조사야. 근데 여기 써있지?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. 그렇다면 예를 들었을 때 꽃입니다. 나도 배고파는 지수야. 틀린 말이죠. 지수. 꽃입니다. 나도 배고파. 이렇게 쓴다. 너무 쉽지? 또 그 다음 점을 넘어가서 미안해. 명사. 이거 정말 너무 쉽다. 뭐가?
우지수? 네? 무슨 쪽지야? 쌤이 맞춤법 좀 봐줄까? 죄송합니다. 다음엔 안 봐준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? 우지수! 어. 같은 동네 살면서 왜 맨날 혼자 가냐? 수사하게. 다솜이는? 몰라. 나랑 말도 안 해.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? 야, 나는... 어, 네가 잘못했어. 어떻게 와야 하지? 어제 개봉한 영화 보러 가자고 해. 다솜이 그거 엄청 보고 싶어 하던데. 아 진짜? 헐 우지수. 으이그. 피곤하다. 다솜이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자서. 가지가지 한다. 어 나 좀 잘게. 너 화해했어? 응! 다시 한번 사과할게. 사과 늦게 해서 미안해. 아니야! 나도 난 화부터 내서 미안해. 아니야! 내가 더 미안하다니까. 아, 아니야! 내가 더 미안해! 왜 진짜 왜 이래? 적당히 좀 해라. 리오는? 오늘도 안 온대? 응, 연습 때문에. 아, 오늘부터 데뷔도 준비한대. 너 덕분에 화해했어. 고마워. 지수야. 응? 전학생 왔나 봐. 인사할까? 소미지라고 해. 꿈에도 몰랐다. 근데 너 그거 좋아하지? 사실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기는 한데 내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내 세상 안으로 걸어 들어올 줄은. 중학교 어디 나왔어? 예쁘다. 근데 되게 차가워 보이지?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? 잘 부탁해. 야, 어떡해. 들었나 봐. 안녕. 지수야. 모른 척 사주가네. 뭐야? 여기 어디야? 몰라.